아, 지금까지 우리 연합회장께서는 많은 소통들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회자다 성도들이 제기하는 많은 오해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예.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진행하려고 할 때의 가장 큰 오해. 예를 들면 연합회를 지금 하나를 갖다가 두개 혹은 세 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오해는 지금 연합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연합회처럼 엄청 큰 연합회를 또 세워? 교회는 죽을 지경인데? 교회는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영세화되고 극소화되고 있는데, 연합회를 또 만든다고? 제가 만약에 그런 연합회를 만든다면 저도 반대합니다. 조직 재편의 핵심은 연합회와 합회를, 연합회는 극소화하고, 그리고 행정과 기관과 법인삼으로 특화하고, 그리고 작게 나누어진,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큰 합회 건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지역교회에 기반을 둔 그런 합회들, 지역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합회들로 작게 나누어서, 재정적인 권한, 행정, 선교, 목회에 대한 권한을 그 지역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하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들은 지금 같은 거대한 한국연합회를 또 만들어?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한국연합회장이 그런 연합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막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풀뿌리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피나는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도 똑같은 베이스상에서 하는 오해인데, 이렇게 연합회를 많이 만들면 지금도 연합회 23명이 있고, 뭐 전체를 다 하면 부장들까지 전국을 다 하면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다 조직체에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목사들 그거 이기심 아니야? 이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쭉 드렸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조직체가 자리를 만드는 조직체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줄이는 조직체의 재편인가요? 축소하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현재의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현재의 모습과 같은 합회를 또 만들어? 현재의 모습과 같은 연합회를 또 만들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저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교인이고, 또 연합회장이기 전에 재림교회 구성원이고, 제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자리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이려고 합니다. 연합회, 합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지금 현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사업계획의 주체를 어떻게 하면 일선교회 중심으로 돌리는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조직 재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